아우, 아유, 운 좋게 탔네. 응? 이거 뭐야? 왜 이 사람들 머리에 다? 하나, 둘, 셋, 야! 아이, 시끄러. 아유, 알람. 아이씨. 아, 일어나야지. 어휴. 하야. 이제 일어나고 출근해 볼까? 피곤하구만. 아니 뭐야? 내 뭐 이마에 왜 X 표시 같은 게 있는 거 같지? 어? 뭐야 이거? 뭐 묻었나? 아니 닦아. 처먹. 아니 뭐야? 이거 왜 안 닦여? 아이씨. 여보! 아이씨 왜 그래요? 여보, 응? 나 잘 때 내 얼굴에 장난쳤어? 내 얼굴에 이거 뭐야 이거? 뭐 묻었는데? 못쓴 김에 묻었겠지.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침부터. 아이, 늦었으니까 빨리 출근 준비해요. 아니 이거 뭐 묻지 않았냐고. 아이, 뭐가 묻었냐고. 못쓴 김에 묻었다고. 아휴, 얼굴에 뭐가 묻어가지고 창피해 죽겠네. 아유,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이거 서류 좀 결제 주셔야 돼가지고. 아이고, 으짜. 아, 이거 좀 결제 주세요, 이따가. 알겠어. 아유, 근데, 지서원. 네, 왜 그러세요? 아유, 내 얼굴에, 뭐 보이지 않아? 어? 아니요? 뭐 딱히 보이진 않는데, 뭐, 보이는 게 하나 있긴 하네요. 뭔데? 못생김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장난치지 말고 내 이마에 X 표지 같은 거 안 묻었냐고. 아이, 그 저는 그런 거 안 보이는데요.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 네, 이거 아무튼 이따가 결제 주세요. 아니,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왜 주위 사람들이 X 표지가 안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되게 크게 이마에 있는데. 하. 여보, 나 다녀왔어. 아유, 왔어요? 아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야, 요즘에 내가 피곤한가 봐. 밥이다, 맛있게 먹어야지. 어이. 여보, 왜 안 먹어요? 어? 아빠 식욕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빠 고기까지 먹어도 되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밥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왜 아빠가 식욕이 없어 보이길래? 그렇죠 아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 며칠 아들 아빠 봐봐, 딱 봐봐. 어때 보여? 어때 보이냐고? 와, 못생겼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마에 X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아? 오? 오 아빠 진짜다! 오 있다 있어 X! 보여? 드디어! 아이 물론 뻥이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고기나 먹어야지. 아이 여보, 아무래도 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피로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아, 요즘 야근이다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이, 걱정되게 왜 그래? 응? 그런가? 아니 나는 보이는데 왜 주위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지? 아이, 그러지 말고 내일 하루 회사 연차 쓰고 한번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는 건 어때요? 그게 좋겠지? 고기 되나요? 그래, 먹어라. CT 촬영해 본 결과 그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예. 아 그래도 제 눈에는 이 머리에 이렇게 X 표지가 있는데. 아하, 이게
이게 편협된 시선으로 이게 뭔가 좀 망상이 좀 보인다, 뭐 환각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만성 스트레스로 그렇게 보이는 환각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그 안정시켜줄 수 있는 약 처방 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시면은 말씀 주십시오. 아, 네. 하휴,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거야. 하휴, 내가 요즘 너무 일만 열심히 했나? 당신도 이거? 네? 아니, 당신도? 아니, 왜 X 표시? 그쪽도 보이세요? 당신도? 이거 저만 보이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보이시는 거예요? 어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다니!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술 한잔 하실까요? 야, 반갑습니다! 아이, 좋지요! 아이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야, 이런 사람을 또, 나 같은 사람을 또 찾다니! 세상에, 마상에! 아이, 저는 잉여맨입니다. 잉여 회사에서 과장을 맡고 있어요. 아이, 저는 대퇴기입니다. 건축공사 일을 하고 있죠. 아이, 그런데 이 X표시 도대체 뭘까요? X표시가 보이는 사람을 딱 두 번 봤는데 두 번째가 바로 잉여맨이시네요. 제가 두 번째라면 첫 번째는 누군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도 몸 건강히 건축공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본인 이마에 X표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완전 똑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X표시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셨어요? 그게 돌아가셨어요. 네. 건축공사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20층 높이에서 미끄러지셔서 즉사하셨습니다. 네?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은 이마에 X표시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건 좀... 만약에 말이죠. 그 X표시가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X가 이마에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살면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잉여맨 씨밖에 못 봤으니까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닐까요? 뭐 유전이라든지 극히 일부 인간만이 죽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아무래도 전 심란해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도 같이 X표시가 보이는 동지인데 연락처 교환이나 하죠.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뭐라고? 이게 죽는 사람만 나타나는 표시라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게 표시인가? 여보! 응?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뭐해요? 여보, 사랑해.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딱 쓸데없게. 그냥 빨리 나와요. 몇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문 닫아, 나가서. 자, 다음 속보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잉여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20대 남성이 지금 발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인서울대학 병원에 지금 이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그 방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 유튜버 그 털기환 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방금 들려온 또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이송되던 그 털기환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발열을 호소하면서
급적으로 그렇게 바로 사망했다는 속보인데요. 80만 구독자를 보유한 털기환 씨가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해서 팬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뉴스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도 X다. 정말 죽기 직전에 이 X 표시가 뜨는 거였어. 이거 이 사실을 태태기환 씨한테 물어보자. 띡띡띡띡띡띡. 네. 여보세요. 아, 혹시 태태기 씨 휴대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희 남편을 찾는 거라면은 아, 그게 태태기 씨는 저희 남편은 어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장례식 때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그래, 역시 X는 죽음을 알려주는 거였어. 그렇다는 건 나도 이제 곧 죽는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거야. 아, 여보, 그거 뭐예요? 생명보험? 아니, 그냥 내가 죽으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아유,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요. 오래 살아야죠, 우리 남편. 아이, 그럼 아직 나 이렇게 건강한걸. 아, 여보 너무 걱정하지마. 만수무강할 거니까. 리아야 리아야, 일로 와봐. 너희 아빠 많이 요즘 힘들어 보인다. 너가 힘 좀 들여. TV 좀 그만 보고. 아, 엄마 지금 저 TV 보고 있다고요. 야, 근육 파쇄 수술 맞기 전에 빨리 아빠한테 힘내라고 말 못해? 응? 아빠 힘내세요. 파이팅. 우리의 가장. 리아야, 국어책 읽는 줄 알았다. 아유, 자식이. 에휴. 그래, 피할 수 없는 죽음. 두려워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인간은 언젠간 죽는 거야.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나날들을 소중하게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과 아내는 행복해야만 해. 돈이라도 많이 모으는 거야. 아이고, 이거 회사에 늦겠네. 빨리 버스 타야 되는데. 어이, 버스다. 버스! 아우, 아유, 운 좋게 탔네. 응? 야, 뭐야? 왜 이 사람들 머리에 다 X 표시가 있는 거야? 어이, 설마. 여러분들! 모두 이 버스에 내리세요! 이 버스!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버스가 위험해요. 여러분, 내리세요. 내려. 빨리 내려! 내리라고! 으이씨. 안 되겠다. 나라도 내려야겠어. 이 버스 분명 사고가 날 거야. 어이, 뭐야? 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X 표시지? 어? 이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이씨,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보! 아들! 빨리 짐 정리해! 이 마을을 떠나야 돼! 아무래도 이 마을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봐? 어? 아이, 그래.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빨리. 왜 그래요? 아이, 아빠 회사 안 갔어? 왜 안 갔어? 아, 빨리 짐 챙기라고! 어? 어? 다음 속보입니다. 잉여프리카에 귀국하신 털기환 씨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의 시작으로 지금 저희는 저희 도시는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 95%, 백신은 아직 없으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시고 손을 잘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는 빠르게 점점 퍼지고 있고 감염되면 즉시 사망이라니까 모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